니네 집에 네. 우리 같은 신이 있네요. 저는 잘은 모르는데 예전에 뭐 그런 한번 할머니 뭐 있었다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전잘 몰라요. 그 얘기는 한번 들었던 것 누구한테? 같아요. 엄마한테? 엄마한테? 예. 그딴 적은 없고. 없어요. 여기 신출이 너무 세다. 랜덤인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지? 그 엄마도 그렇고 공주도 그렇고 세상 빡세다 그래. 궁금하다. 본인에 대해서 궁금하다. 네. 본인은 본대에 상세를 높이 돌고 불려먹었던 그 성수 할머니, 무당 할머니의 뒤를 이어야 되는 자손으로 태어났다. 나는 삼신의 자손이야. 칠성출이 있는 자손이고, 하늘에 보면 북두칠성 보일 때 있지? 그 칠성의 자손이란 얘기예요. 너의 사주가 그래. 부수적인 것들, 뭐, 인간들, 뭐, 이런 거? 뭐, 할머니는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무당을 내려야 되는 자손이었다는데. 내가 들어봐야 될것 같다. 어떻게 사셨어? 이때까지? 그냥 뭐 그거 물어보는 것 자체가 내가 좀 웃기기는 한데, 응? 근데, 공주인데, 여공자손이 아니라 기주님이라 그러는데 아줌마들 지칭하는 것처럼 그게 뭐 어떤 뜻이죠? 아줌마 같아 처녀가 아니고 맞아요. 언제? 결혼을 한 게요? 응 결혼은 23살? 23살 때. 아줌마라 그러거든 기주라 그래 내가 읊을 때 보통 여공자손이라 그러거든 시집을 안 가면 근데 안딴 기주라 그랬어 응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 어때요? 좋진 않죠. 삼신볼전도 있는 자손이고 지금도 같이 산다고? 아니요, 같이 살지 않아요. 아니지? 응, 같이 살지 않아요. 애기는? 애들은 제가 데리고 있죠. 뭐가 궁금해서 왔어? 나 궁금한 건 얘기 다한것 같아. 나한테 그냥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될것 같아. 그냥 저는 앞으로 이제 뭘 하면서 살아야 되나. 무당하면서 살면 되겠는데. 인물도 좋고, 끼도 있고, 신감도 되는 것 같고. 어차피 누구 하나 짊어져야 됐을 때, 네 오빠는 뭐 신출이 오빠도 있어. 오빠도 없는 거는 아닌데 오빠는 헤매고 다니라 그랬지. 깜은 아니거든. 엄마도 빡세고 사죠. 그러니까 무당이 나왔겠지. 그 집에 집안에. 이거 되게 심플한 건데. 무당 내려야 되는데 뭐 당연한 거잖아. 뭘 해도 혹시 손 떨어? 손을 손이 던져요. 떨린다든지 막 그럴 때가 있어? 한 번씩 있죠. 응. 술 많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난술 많이 먹는데 손안 떨어. 일을 많이 하면 떨지. 많이 감기했구나. 감기기도 감겼고. 그러니까 이게 감겼다는 거는 사주팔자는 신의 줄이 있어서 무당을 내려야 되는 사주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허주도 많단 말이야.
허주가 많이 씌었다는 얘기는 잡신이 많이 들었다는 얘기겠지. 그리고 한 번씩 보면은 귀가 윙 한다든지 어디에서 사부작거리는 소리가 들린다든지 이러는 것 때문에 자리가 잠자리가 굉장히 이 좀 불편할 때가 제법 있을 거라고. 예전에는 많이 그랬어. 예전에는 많이 그랬는데 요즘은 자기 바빠서 그런 거 잘 못 느꼈던 것 같아. 그것도 터에서도 잘 맞아주면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 보통 뭐 아까도 뭐 오전 반에 이거 뭐지? 이거 촬영하기 전에 다녀가는 애가 있는데 턱은 나쁜가? 자꾸 꿈을 꾸면 이제 꿈을 꾼다든지 이제 잠을 못 잔다든지 이런 얘기를 해. 그래서 내가 이제 걔는 16살 때 이제 무당을 내린 애였거든. 그랬기 때문에 이제 뭐 귀신터에 귀신이 있으면 뭐 좋은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터가 나쁘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역으로 얘기를 생각을 하자 그러면 거기 지금 앉은 자리가 그게 이제 귀신터라든지 이제 남들이 소위 안 좋다는 터가 안 좋다든지 이러는 터에 신기가 있는 자손이 눌러앉게 되면 나을 수도 있거든. 역으로. 뭔 얘기인지 알지?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고 얘기한 김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건데 예를 들어서 채식이주가 지금 공주가 예를 들어서 이런 길로 들어서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또 역으로 또 생각해 보면 굉장히 또 되게 심플한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거야. 어디 가면은 뭐 무당이 된다더라, 어디 가면 귀신을 본다더라, 아니면 내가 전에 뭐 이런 일을 겪었는데 그게 뭐 대충 막 그랬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으면 무당집에 안 댕기면 되는 거거든. 앞으로 살아가야 될 때 아이가 큰 애가 몇 살이지? 큰 애가 중2 15살이요. 14살이지, 그치? 네. 15살. 네. 우리 저기하고 동갑이구만, 우리 큰 애하고. 작은 애는? 7살이요. 우리 6살. 네, 7살. 개띠. 개띠? 이 쟤가 뭐 알아? 범띠. 비슷하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내가 생각하는 중이거든. 공닭인 나도. 그리고 나도 신랑이 없어. 있으나 마나 이런 상황이 오래되면서 있긴 있어. 오적이 있어. 있으나 마나 상황이 이제 계속되면서 내가 돈을 어디까지 벌어야 될까? 이보다 나은 삶을 살 수는 있지 않을까? 없으면 어떡하지? 돈이 앞으로 더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게 또 터울이 있다 보니까 엄마이기 때문에 얘를 괜히 낳았나 이렇게 생각은 안 하지만 때로는 혼자서 그래도 얘만 있었으면 좀 덜 빡세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기는 나도 들 때가 있어. 잘 나가고 안 나가고 유명하고 안 유명하고 뭐 한 푼 벌어서 한 푼 먹고 없으면 안 먹고 이렇게 사는 인생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 맞지? 골 때리거든. 지금 우리 상황, 우리 지금 너하고 나하고 지금 계속 그런 지금 똑같은 거 상황이야. 나도 그런 걸 굉장히 생각해. 그러면 이제 뭐 아니면 돈데 차라리 애들이 아예 없거나 이러면 괜찮은데 또 울먹이고 가야 되는 태산 같은 짐이 둘이나 있는 데다가 앞으로 나아질 기미가 없어 보이는 그런 것들과 그러다 보면 이제 점집에 가면 이제 한 번씩 툭툭 던지는 이런 이야기들이 결국에는 내가 무당을 해먹으려고 예를 들어서 마음을 먹었다 쳐도 돈에 대한 금전에 대한 것들이 너무 어마어마한 액수를 부르게 되고 그럼 나는 그냥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그냥 그리고 살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 안 들으니만 못한 상황이 올 때는 안 듣는 게 좋아. 난 그렇다고 생각해. 어차피 신은 와 있어. 맞잖아. 아마 내가 무당이 안 됐어도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 그럼 나 저절로 신이 올 것 같아. 미칠 것 같단 말이야. 뭔지 알아? 신의 끼가 있고 신의 깜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다. 신의 부모를 찾고 신을 맬 건지 제2의 인생을 도약하거나 신의 인생을 가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그거는 본인이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지.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니지만 제2의 인생을 살 때는 태어나고자 하면 다시 태어날 수 있지. 아주 좋은 날을 잡아서 좋은 부모를 구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나는 큰애가 5살 때 신을 내렸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았어. 그리고 갑자기 뭐 산으로 들러 다녀야 되는 상황에 또 저 베이비가 나와가지고 둘째 딸이 나와가지고 또 나는 시댁에서 봐주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지. 근데 이게 여건들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면 허무맹랑하게 신을 받지 않으면 내 새끼들이 어떻게 된다? 인질로 삼고 보모로 삼고 안 하면 죽는다. 네 애가 받는다 어쩐다 이런다. 이런 얘기 사실 나는 하고 싶지 않아. 우리 엄마가 무당인데도 내가 무당을 내렸으니까 뭔 얘기인 줄 알아? 그건 복불복이거든. 근데 꽤는 낼 수 있겠다. 조금 특별한 직성을 가지고 조금 특별하고 좀 스페셜한 인생을 조금 살았다고 하면 그 고비도 다 넘어가지. 이런 것들도 겪었는데 내가 왜 이런 거 못 겪겠어? 하는 엄마의 심정으로다가 어? 살기에는 얼굴이 너무 예쁘다, 그지? 큰일 났다, 그지? 어? 어때? 어떡하냐? 외롭지 않아? 막 기대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막 그렇지 않아? 아, 그렇긴 한데 지금 그거는 할 수 없는 할 수 없는 거니까 사치지. 그래도 넌 얼굴이라도 이뻐서 사치라고도 하니까 괜찮다. 나 얼굴만 보면 사람들 다 도망간다 무서워서. 괜찮아.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자손아비들이 해를 입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야. 왜냐면 스스로 뭔가 이 신의 벌전들을 충을 계속 맞아가면서 너도 닦을 만큼 닦았고 괴로울 만큼 많이 괴로웠다고 생각을 해.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거지만 내가 무당이 안 되면은 이 모양 이 꼬라지로 산다고 생각하기에는 네 꼬라지가 영락없는 거지 꼬라지는 아니구나. 그지? 앞으로 더 나아가려면 어떻게 내가 방향을 잡고 가야 되냐 했을 때 지금처럼만 애들 재워놓고 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거 좋아하잖아. 혼자 있는 것도 좋아하고 어? 불멍 때리고 뭐 때리고 뭐 때리고 뭐 수도 때리고 때리면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비를 뭐 갑자기 뭐 폭풍우가 내리치거나 이렇다고는 선생님이 전혀 느끼지질 않아. 그랬으니까 아우스 고비를 넘겨가보자. 넘겨가보고 거의 다 넘어왔어. 며칠 안 남았거든. 그랬으니까 그때를 해가지고 조금 불안한 요소가 있거나 하면은 뭐 애들 옷이나 뭐 이제 니꺼 옷 갖다가 홍수맥이라도 좀 하고 내년에 또 홍수맥이 무탈하게 행운 엑스살 막아서 만복을 기원하는 날이에요. 행운이 넘어가니까 동지를 세고 나면은 22일이 지나고 나면 2024년도 용 갑진년이야. 용해거든. 그랬으니까 그때 이제 내년에도 무탈하게 넘어가보자. 너 이대로 괜찮아. 애들 안 아프게 조금 지나가보자. 너도 유난히 아픈 손가락이구나. 그지? 자식 하나가 굉장히 너한테는 가슴 아픈 자손이고 그렇게 태어났지만은 그렇게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렇지만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무단집이나 저희 같은 데 가서 아이들을 팔거나 초기도를 한다던가 뭐 봉한다 뭐 이런 무속적인 행위는 하면 안 돼. 너 칠성줄이 있기 때문에 자식들도 네가 애기씨가 복중해서 잉태를 했는 거기 때문에 그 자손들도 신의 줄이 굉장히 미미하게는 있겠지만은 굉장히 조금 남다른 자손이 나오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조금 힘들어도 네가 좀 그런 거는 그래도 혹해가지고 그러면 좀 괜찮으려나 이러는 행위는 하지 말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 신수를 본다든지 이러는 거는 좋지만 나쁜 거를 좀 가려라 이러는 건 얘기는 듣지만 뭐 아이들이 이럴 거다 저럴 거다 하는 이야기는 귀담아 안 들었으면 좋겠어. 하고 좀 넘어가고 싶으면 뭐 매년 뭐 얼마 드는 돈 아니잖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으면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무탈하게 잘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 수술했니? 어디? 몸쪽으로? 많이요. 그래도 어릴 때나 엄마한테 들은 적 없어? 몸에 흉터 없어? 발에 수술한 거 말고는 없어. 흉터가 혹시 보면 보여? 보이죠. 오케이. 그게 있어야 돼서. 이게 있으면 좀
때무라는 거, 뭐 이런 의미에서 그런 자국이 있어라 했거든. 그랬으니까 그거는 잘했는 것 같다. 그때는 고생했겠지만, 그거는 예쁜 상처라고 생각하고 좀한 번씩 들여다보면서 아이고 니 덕분에 살았다 하고. 궁금한 거. 제가 근데 사실 뭐 딱히 뭐 정확한 직업이 없는데 이렇게 몹신 받는 이런 거 말고, 근데 제가 몇번 이렇게 가면 뭐 집에도 뭐 위에 할머니가 뭐 있었고 그냥 뭐 엄마가 원래 해야 된다 안 돼서 뭐 이런데, 나 저한테는 그 뭐지 지금 딱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은 없었거든요. 무당이 되어야 된다 이거는 아닌 것 같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냥 이제 제가 계속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가정을 꾸려가고 있긴 하지만 약간 직업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이런 거를 조금 바꿔서 나갈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뭐 내가 좀 어디 아프거나 딱히 아프거나 그런 데는 없고 또 애들도 잘될 건지, 맞아요.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해. 내가 앞으로 뭘 해야, 그전에는 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있었는데, 지금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아, 이렇게밖에 할수 없구나라는 그게 있으니까, 앞으로 뭘 해야 되지? 이게 제일 크거든요, 저는. 이거 직업이라 말고, 하면 알아들었고, 직업이라 하면 무당을 내리는 게 가장 너에게 맞는 직업이고, 첫 번째로는 신이 왔다 안 왔다를 떠나가지고 너는 까미 아니다 아니다 뭐 지금 너한테는 뭐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이런 내용도 내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고, 네가 만만하지 않아. 무당들이 봤을 때 네가 만만한 직성도 아니고 여기저기 휘둘려 다니는 직성도 아니야. 뭐 예쁘게 노란 병아리 같이 입고 있어도 내 눈엔 다 보여. 그랬는데, 어차피 직업이 있더라도 결국 뭐에 대한 문제가 제일 크냐면, 네가 술을 먹는 거. 그리고 굉장히, 안주에서 있는 거. 안주에 있는 거.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거. 이런 것들도 누군가가 돌보기 때문이고, 살피기 때문이거든. 근데 거부권 행사를 하는 거를 떠나가지고 내가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 하는 그런 것들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멍청해지기 시작했다는 게 문제야. 너도 느낄 거야. 멍청해졌잖아. 그건 허수 때문이거든. 내가 맨날 하는 소린데 통통이가 돼가고 있다면서. 동다 그래? 멍청아. 넌 멍청이잖아, 그지? 멍청이가 점점 돼가고 있어. 그 멍청이가 점점 돼가는 거는 허주 때문이야. 허주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충분히 신기가 있는 아이들이 무력을 행사하지 않고 신의 감수를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낄 건 제낄 수 있는 게 특별한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하나 아니겠어? 그 능력들을 가지고 신을 받아가지고 나처럼 무당을 내려가지고 점을 보겠지, 그지? 너랑 나랑 살았는 것처럼 간파하고 깨돌고. 근데 점점 더 멍청이가 되지 않는 게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직업이 아니고. 활기라는 게 전혀 없고. 그래. 뭐, 그렇지. 뭐. 뉴스 보면서도 그러네. 저거 해야 되네. 뭐지? 다른 거 말고. 환기도 확 시켜가지고 소리도 좀 질러보고, 어? 좀 깔깔깔깔 소리 내면서도 좀 웃어보고. 근데 또 웃을 일이 없다, 그지? 그게. 뭐 웃어야 되면 우리 집에 오든가 나하고 놀면 잘 맞을 것 같다. 사실 저 병자들 저거 저 병자들 이야기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 그래도 우리 애들은 순하고 참 좋은데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순한 거지, 빡세거든. 그리고 너도 이상한 병 있어가지고 막 엄청 빡세게 애들 저기 하는구나, 애를. 그, 약간 이거는 이렇게, 이건 이렇게, 이건 이렇게.
딱딱 와구가 딱 맞아떨어지게끔. 어. 피말리지 않는 것 같은데. 그 피말리는 나는 대놓고 하거든. 뒤통수 다 갈게 버리거든. 야, 이 새끼야. 근데 나는 이제 이게 타협이 안 되잖아. 지금 이거 돈이 아니나 돈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면 지금 쟤네들이 말을 안 듣는 지경까지 이르렀잖아. 근데 돈도 줘보고 안 줘도 안 주는 것도 해봤고 핸드폰도 빼서 뭐 별지랄 다 해봤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대. 네가 어떤 상황에 있든 부모들이 어떤 지경에 있든 그냥 나한테 피해 주지 마. 이렇게 생각을 한대. 뭐 피해만 안 주면 되거든. 자꾸 개입하고 피해주고 이러는 거 불편하게 하는 거 이런 것만 안 하면 걔네들은 잘 사는 저 새끼는 잘 먹고 잘 살대. 어떻게 됐든 피해주지 마. 만 원이 필요하면 만 원을 줘야 돼. 당연히 타협점은 있지. 만 원 안 돼. 왜 만 원이 필요한지 얘기해.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넌 좀 그 아, 시집 살릴 것 같이 하는데 시집을 엄청 많이 살리는 것 같아. 시집을 살린다? 응, 그래. 애를. 아. 큰 애를. 아니라고 말해, 니가? 야, 나 같은 스타일은 갔다가 다르거든? 막, 니킹 날리고 막 이러거든? 어? 막 이거 막 걸고 막 이러거든? 근데 넌 그런 건 아닌데, 조곤조곤 앉아가지고 엄청 피말린 스타일. 그것도 승질나면 확, 막 갔다가 막, 어? 다 저기 하고. 말하자면 이중 성격인 거야, 니도. 나도 이중 성격이고. 또 궁금한 거. 일단은 멍청하지 않도록 일단 신경 좀 쓰고 그러고 나서 또 뭐 일을 해야 된다든지 뭐 해야 된다 뭐 이런 상황이 있으면 궁금하면 그런 무당집에 다니지 말고 그 필요하면 나한테 전화하고 뭐 하라 소리 안 할 테니까. 그리고 저 애새끼들하고 공유도 좀 하고 넌 어떻게 교육하는지 나도 좀 봐야 돼. 나는 일단 무력으로 행사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이제 대화로 시도하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잘 되고 있더라고. 내가 좀 많이 참지. 웬만하면 집에 안 있으려고. 됐어? 어.